자, 여러분,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프닝에서 막 열심히 막 화분 뽑고 고르고 다 했는데 이제 인사하네. 자, 이번 시간 제가 프리티다육에서 영상 다 판매 영상 마쳤고 분갈이 영상 그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매니아 밑조리 언니 거 러블리 로즈가 언니 그거 알아? 밑조리 언니가 내 거 러블리 로즈 이뻐갖고 러블리 로즈 키우고 싶어서 언니한테 산 거 알아? 아, 그래. 근데 인지 밑조리 언니 게 내 거보다 더 예쁘지. 더 예쁘지. 그래서 샘나지. 응, 엄청 샘나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그래서 밑조리 언니랑 똑같은 종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밑조리 언니는 진작에 진짜 영양에 많은 흙에다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큰 거고 똑같은 종자인데 저는 이거는 삽목판에 있어갖고 조금 더 작고 제가 이제 이거 고르고 뽑고 하는 영상도 송출을 해드렸지만은 자 그리고 저는 요거 사장님 요거는 아 이거 블랙 타이거인데 가격은 3만원 3만원 내가 깍지시 가루 깍지 씻은 건데 네. 이렇게 심을 거예요? 어, 나는 괜찮아 나는 언니 요즘에 키핑장에서 종류별로 깍지 지긋지긋하게 만나. 가루 깍지, 솜 깍지, 그냥 깍지. 다 만나니까 걱정하지 그래. 마. 아, 괜찮아. 물건 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나 괜찮아. 예, 내가 했어. 약간. 괜찮아. 자, 요거는 사장님께서 가루 깍지가 있었던 그 다육이를 쇼트, 사장님 그 프리티 다육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쇼트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정보 영상 많이 해주시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요거 깍지, 가루 깍지 제거하는 방법 쇼트 영상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알아요. 알고서 하는 거고 또 저는 워낙에 많이 깍지를 만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 자, 저는 화분, 서인경 화분 요 2만원 까망 화분 골랐고요. 사실은 언니야 이거 좀 보여줘. 원래 이 러블리 로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실 저 이 화분에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넣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디자인이 요게 그래갖고 바꿨어 짝꿍으로 이렇게. 원래 네. 러블리가 좀 동그란데 심으면 예뻐. 그렇더라 언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러블리가 목대가 잘할까 롱분에다 심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 화분이 너무 예쁘네. 진짜 완전 예뻐. 반전 매력.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마사를 저는 손 정리가 다 돼 있어갖고 마사 하는데 사장 우리 숯불 어디 있어? 옆에 통에 있네. 옆에 통에. 아 여기다. 꺼내와. 네. 나도 쓸게. 자, 요거 숯불은 여름에 분갈이 할 때 지금 사장님이랑 저랑 저도 키핑장에서 지금 이 숯불로 분갈이 하고 있어요. 여름 분갈이 할 때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면 숯불을 넣어서 배수층 좀 더 높여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물 빠짐도 좋게 하고 그래서 다육이 몸살 조금 덜하고 빨리 활착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영상들 그 프리티 다육의 매니아님 영상하고 사장님 거 밭에서 심는 그 흙을 그렇게 궁금해하죠 뚱땡이 되니까 다육이들이 우리 사장님 거 요 배합한 완성된 배합된 이 사장님네 이 미소토예요 사장님 미소토 가격이 얼마? 너 왔어 어떻게? 무거워. 이거 얼마 사장님 몇 킬로야 이거? 5kg 500입니다. 5kg 500? 어머, 외국인 노동자가 말도 안 해. 그 가격은 아니 농담이에요. 우리 사장님. 얼마요? 만 원이요. 만 원? 네. 만 원. 근데 택배비가 이게 있으면 그 발생이니까 여러분들 숯불하고 이 미소토는 같이 가도 되죠, 사장님? 네, 맞아요. 숯불은 얘랑 같이 가도 되고 숯불은 2만 원. 그리고 요거는 만 원? 그러면 3만원 택배비 한마디 근데 무게 제한 무게 안 넘지 형부 사장님 무게 제한 넘습니다 넘는다고? 세 봉지까지 우리 20kg를 못 넘잖아요 네. 그 택배에서 페널티 물어갖고 벌금 내야 돼 큰일 나요 더 달래요 물건 이게 뭐야 더 보내면 안 돼요 세 봉까지만 자 저는 사장님께서 뿌리를 깨끗하게 떨궈 놓은 제가 사장님한테 까망 다육이 저 까망 화분에 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따 하고 집어줬지. 네. 새까만 화분. 이게 다육인가 화분인가 구분 안 되게. 애따 가져라. 나 요즘에 갑자기 또 언니 까망 다육이만 막 계속 막 왔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바뀌어. 연극쟁이 같아. 시간 단위로 바뀌어. 화분도 봐봐 언니. 그 짧은 순간에 긴 화분이었다가 원형 화분이었다가 막 그러잖아. 그렇지? 언니 새까만 데다 새까만 거 심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멋지다. 이봐. 와 너무 예쁘지? 와 또 속에 훅 들어갔다. 뺄게. 웬일이니. 나와라.
그래, 좀, 목 좀 빼. 응, 나와라. 그리고 밑에 응. 살충제 한번 쳐주고 했어? 안 했는데? 아, 괜찮아. 그래? 뭐, 잘 키우니까. 그지? 아, 참, 사장님. 응? 가루깍지가 응. 어떤 건지, 그 사장님 쇼트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줘? 네. 완전히 뿌리에 밀가루 같은 거 붙어있잖아. 너무 싫어. 근데 사장님, 그 뿌리에 붙어있는 가루깍지가 위로 올라오기도 해요? 글쎄요, 그거는 올라오는 꼴은 못 봤는데. 근데 나 어디서 얘기 들었어. 왜요? 걔들이 스물스물? 어, 걔들이 물을 먹거나 그러면 올라온대. 화분이 너무 뜨겁거나 하면. 뜨겁고 위로, 습하니까. 위로 올라온다던데? 아, 습하니까. 응. 뜨겁고 습하면. 습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올라오는 거는 못 봤지. 그 전에 잡지. 그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루깍지 딱 화분 털었는데 뿌리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덕지덕지 있으면 그게 바로 가루깍지. 그리고 또 이제 손깍지는 목대나 입장 뒷면에 솜처럼 끈적끈적한 솜처럼. 그 진짜 제일 진상이야. 제일 진상. 없어지지도 않아. 제일 진상이야. 그리고 어디로 숨는지. 그리고 언니 약을 치잖아. 그 다음에 꼭 나오더라 또. 처음에 다 잡은 것 같잖아. 절대 아니야. 어머나, 약물에 담갔는데도 나와. 그러니까 절대 걔 너무 지독해. 어, 맞아, 지독해. 그게 언니 나 이거 언니 이거 까만 거 없어? 어떤 거? 마감토? 마감토? 응. 거기 어디 있을 텐데 글쎄. 나는 마감토를 까만 거 잘 안 쓰는데. 응, 거기 뒤에 있네. 아니면. 왜? 제올라이트 까만 거 써도 돼. 제올라이트도 있어? 응, 까만 거. 거기 위에 있잖아. 제올라이트, 여기 숯도 있고, 제올라이트도 있고, 옆에. 아, 그래? 나 그러면 까만 거. 어, 까만 거. 언니 이런 것도 팔았어? 어, 회사에서 까만 거 있어. 나 별거 다 있어. 이거 얼마야? 몰라. 이거 못 살아.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사장님 두 분이 다 몰라. 우리는 나는 마사 쓰는 걸 권하거든, 나는. 아, 그래? 아, 저기 있다, 언니 뜯어놓은 거. 그래서. 나는, 아, 요걸 그냥 약간 좀 특별하게. 얘는 그냥 까맣게 하고 싶어. 종자부스. 이 까만 게 사실은 마사가 제일 좋은 게, 난 물을 줬을 때, 마사는 언니 안 움직이잖아. 얘네들은 언니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여. 그래갖고. 근데 얜 덜 움직일 거야. 커서? 묵직하지 않아? 응.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조금 묵직한 걸로 샀는데, 가벼운 게 있거든, 그게. 근데 언니, 그럼 언니는 이거 어디서 살라고 여기다 놔뒀어? 아, 가끔, 매니아님들이 까만 거 올려주세요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 터서 쓰려고. 내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터서 쓰려고. 나는 좋아. 아니, 이것만 좋아. 나도 원래는 마사 좋아해. 근데, 얘는 테마가 오늘은 까만이야. 그래요. 마음만 안 시커먼 게 시커멓지 않지? 응응해. 근데, 오늘 나한테 이거 시키잖아. 아, 내가? 아니야. 잘못 알려줬어. 그럼 이거 심어, 빨리! 아니, 빨리 이렇게 좀 심어. 잘 심었네. 어머, 나 안 봤는데 잘 심었네. 아, 예쁘다. 막대사탕 하나 물려주는 느낌? 어? 잘 심었네. 아, 예쁘다, 언니. 나 그때 언니네 집에서 심어가 그 까만 화분에 언니 걸 어버리로지. 얼마나 멋있게 컸는지 알아? 하나도 안 죽고 다. 진짜? 어, 나 지금 목대가 이만큼 나왔어. 나 그렇게 잘 심었어? 응. 맞아, 진짜로. 잘 커. 아이고. 근데 언니 다 넣었네? 언니 그 개수를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그거 했어? 아, 여기다 더 넣어도 넣어. 근데 넣기 싫어, 힘들어. 더는 안 넣어도 돼. 되게 힘들어, 너. 많이 넣어. 이거를, 가운데를 일부러 올렸다. 일부러 이렇게 침을 줬어. 너무 똑같으면 오히려 나중에 비니까 정말 고생이 싫더라고. 맞아, 맞아. 얘네들은 그 나중에 언니 진짜 목대가 싹 나면 안쪽으로 이렇게 싹 밀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심어보니까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뻐, 언니. 화분하고 완전 찰떡궁합 환상궁합이야. 나 부케했던 사람이야, 부케만 들었어. 아, 그래, 언니가 그 그냥 꽃가게를 했었던 꽃꽂이 같은 거 했었던 게 진짜 언니한테는 큰 장점인 것 같아. 나 부케만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시골은 또 겁나 빨라. 어. 와, 예쁘다. 와, 지금 막 애가 꼬부라지고 있어. 애들이 대가 꼬부라져 있으니까. 맞아, 맞아. 대가 꼬부라져 있어. 이게 힘들어, 이게. 그리고 맞아, 맞아. 물을 지금 탱탱 먹었잖아. 어. 그래서 지금 내가. 맞아, 우리 예전에 물 안 먹은 애들 심을 때는 우리 막 이 조그만 데다가 우리 막 10개, 막 12개씩 막 그렇게 몰아넣었었는데. 어. 엄청 지금은, 빨리 심지, 그거는. 지금은 불가능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그냥 꽂아놓으면 되는데, 이제 얘는 여기서 살게끔 해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안 뽑을 건데. 맞아, 안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그럼 겁나게. 어, 안 뽑고 거기서 계속 키울 거예요. 그럼, 키워야지.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언니 되게 의외야. 나는 원래, 나는 이렇게 빵 터지는 수영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엉덩이 빵 빠지만 화분들을 좋아해. 위에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근데 로브리 로즈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진짜? 응, 너무 예뻐. 예쁘지? 응. 힘들어, 이제. 이게. 어. 흙을 골고루 다 잘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바보가 안 뽑아 이제. 안 그러면 또 손질해야 돼 이거. 근데 어차피 이제 화분이 착 가라앉고 얘네들 활착하고 그러면 복토 계속 해줘요. 복토도 해주고 해줘야지. 마사도 올려주고. 그걸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너블리 하나도 안 죽고 살았다며. 아, 나 하나도 안 죽었어. 어, 바보가 그걸 잘하는 거야. 그 후를.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심어갖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목대에서 공기뿌리가 나오고, 그럼. 애들이 흙이 팍 가라앉아 있고, 그러더라고. 웃겨. 그리고 어떤 애는 이거 아무리 잘 심어도 뿌리가 위로 올라와 버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움직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뿌리가 내려가면서. 맞아요. 이제 죽은 걸로 우리가 넣을 거. 흙을 많이 넣었어. 쑥 꺼지면. 맞아, 쑥 꺼져. 그리고 상관에서 물 줄 때 유실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약할 때도 없어지고, 에어블로어 하면 또 없어지고. 마사 다 날라가고. 맞아, 맞아. 마사 잡으러 가야 돼. 맞아. 우리 엄마는 테이블에 떨어진 마사 아깝다고 주소잖아. 그래. 그러니까 엄마야. 난 다 썰어 버린다. 언니, 언니는 이게 직업이지 않소? 우리는 그게 취미니까 그걸 죽고 있지. 그 어떻게 주소.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손으로도 밀어주고.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렀어. 꾹꾹이 하듯이. 어. 근데 어떤 영상을 보면 누르지 말래. 근데 화분이 너무 꽉 차면 다행히 배수가 나빠진다고. 언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 배수, 아니. 배수는 밑에 구멍에서 알아서 다 해. 이 화분 누른다고 그 배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당연하지. 그것도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댓글에 그렇게 손으로 눌러도 돼요라는 댓글이 어디 있어. 진짜? 어. 눌러도 돼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꾹꾹 눌러줘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차들어가야 돼. 흙이 차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활착을 하지. 뿌리가 뿌리를 내리려고 내려갔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 그 흙을 찾아다녀야 된다면 밑에서. 얘들도 밑에서 뭔가를 해요, 자꾸. 그거를 우리가 눌러서 흙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식물한테. 그치, 그치. 길잡이. 그래서 활착이 빠른 거죠. 그쵸.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말 잘했네. 똑똑하네. 맞아. 그래야 활착이 빠른 거야. 언니, 뭐, 격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세요. 어? 그래? 어. 그래. 격하게 반응을. 이거 해주면 곱창 사주는 거야? 미주리 언니! 나 언니 거 보고서 지금 이거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언니 거 너무 이쁘더라. 근데 그 미주리처럼 하려면 매송이 안 심어야지. 아, 또 그런 거야? 그럼 미주리 매송이 안 심어야지. 한번 해야지. 언니 다시 해줄 거. 거기다 너무 이쁘, 너무 이쁘던데, 언니 거? 진짜 잘생겼더라. 나 그래서 언니 거 보고 따라 하는 거야. 따라하지. 따라. 여기다가 진짜, 이거 돌을 많이 키워서 지금 얘를 일단 고정을 시켜야 돼. 위에 칸을. 위에 칸을 고정을 시키고, 일단은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야 아, 되니까, 꽃송이처럼. 아이고, 힘들어. 이게 꼬부라져갖고 힘들어. 맞아, 맞아. 대가 꼬부라져갖고. 계속 진짜 꼬부라졌고, 힘들어. 얘도 물이 지금 탱탱. 아, 흡입을 다 맞았는데. 아,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시네. 아, 웃기.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시군요. 진짜 다구 말다 생활용어 나오게 만드네. 이거를 내가 심고 예!
목배. 목배라고? 어, 빨빼. 아니, 자꾸 목을 빼래. 목배 얼러. 자, 됐어. 신용만 했지. 아니요. 아니요. 실제로 뺐어. 오늘은 내가 마산을 많이 먹였네. 그래. 나도 화산석 많이 먹였는데. 왜냐면 얘 고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내가 막 주물딱 할 수가 없어, 얘가 지금 단단해서. 그래서 마사로 고정을 시킨 거야. 너무 물 먹은 애를 갖다가. 아, 이렇게. 자, 아, 이갈이 마쳤습니다. 근데 언니 까망다육이 치고 그러고 보면 이 애기는 사실 가격대가 있는 애기야, 그치? 일타이 3만원 우리가 보통 사이. 근데 얘는 언니 진짜로 난 얘 볼 때마다 주둥이가 주둥이 입장이 언니 진짜 까마귀 주둥이 같다니까. 그렇게 새까매 얘가. 맞아, 저기 블랙새우도 엄청 까맣고 얘네들 진짜 까만 애들 엄청 까매. 오묘오묘. 나중에 이 속에 있는 애를 한번 손봐. 어, 알았어. 약간 굴러서. 왜냐면 지금 얘네들 부러질까봐 있잖아. 아, 예쁘다. 분갈이 맞췄습니다. 봐봐, 선생님 너무 예쁘지? 까망대에다 까망 거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이제 옆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쁘다. 예쁘지? 이렇게. 원래는 요 러 어, 언니 너무 예쁜데? 어, 그래. 그게 더 예쁘다. 완전 예쁘지? 무슨 같이.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봐, 이 스타일이 훨씬 더 예쁘네, 러블리로즈가. 그래? 요거보다, 얘보다 그래. 이 화분이 더 예쁘네. 예쁘지? 응. 이봐. 까맹이. 어, 예쁘다. 자,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러블리로즈 합식.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언니 뭐라 그러지?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를 예, 서인경. 요 화분이 여러분 2만원 화분이에요. 얘도 2만원 화분인데 2만원 화분인데 사실 여기에다 이거 분갈이 하려고 요 화분을 골랐어요. 왜냐면 저도 롱분이니까 여기 그 러블리로즈 롱분에다 심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골랐는데 나중에 여기 넣어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급 화분이 변경됐어요. 까망다육이 까망화분. 예쁘다.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칠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